자, 오늘 컨텐츠 유우성 인터뷰. 오늘은 부산 기장에 있는 아난티에서 한 이틀 동안 숙박을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 몇 시간이 걸리고 얼마가 나올지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타고 갈 택시를 불렀는데요. 택시를 타고 오늘 서울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차를 배절을 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찍으면 되겠습니까? 예. 신용산. 몇 킬로 나오다니? 416킬로. 몇 시간 걸리죠? 7시 4분. 예. 7시 4분? 지금 5시간 걸리네? 이제 일요일이 돼서 아마 조금 차가 막힐 것 같습니다. 아, 아난티에 여기 빌라 슈드. 입구가 이쁘죠. 아, 제 가방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가방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확인 차는데 여기 또 기사님이 친절하게 또 가방을 확인시켜주네요. 사장님,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저희가 오늘 저녁 10시 기차라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서 한번 택시를, 택시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저희들 택시입니다. 예. 아, 택시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서울로. 예. 그러면 내려갈 때 빈차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그런 거 감안해서 이제 뭐 요금을 받지. 아, 가서 그래요? 뭐 다시 손님을 모시고 내려오고 그런 게 어렵습니다. 내려오는 사람 있으면 완전 소로스네요. 예. 쉽잖아요. 거의 없지. 한 일주일 전이나 예약돼가지고 올라가자 이렇게 이제 되시면, 네, 그럴 때는 이제 내려오시는 손님을 섭외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뭐 저희들은 그런 거는 생각 안 합니다. 안전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희가 타고 온 택시 이제 한 400km 중에 한 200km 정도 왔으니까 반 왔네요, 반. 그나마 그래도 조금 큰 택시를 타고 와서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휴게소도 들리고 풍경도 찍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얼마에 갈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야, 람보르기니. 하지만 난 편하게 택시 타고 왔다. 사장님, 그러면 시내 주행보다 이게 장거리 뛰는 게 훨씬 나아요? 예, 뭐 운전하기가 편하고 훨씬 나아요? 예. 호사를 좀 누리고 가는 것 같아서 저희도 기분 좋게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잘 가요, 부산에서 오신 우리 사장님 차. 부산에서 용산으로 왔습니다. 저기 용산역 이렇게 있고, 부산에서 얼마 나오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70만 원 나왔습니다. 70만 원. 갑자기 이 콘텐츠를 왜 찍게 됐냐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부산역에서 오늘 밤 10시에 원래 기차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한 10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돼서 차라리 택시를 한번 타고 콘텐츠를 찍어보자 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택시 요금은 7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조금 부담은 되긴 하는데 뭐 콘텐츠를 위해서라면 뭐 그 정도 좀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저한테는 이때까지 콘텐츠 중에 제일 비싸게 찍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한번, 70만 원을 내고 본인들은 탈 것인지 안 탈 것인지, 괜히 오버했다 요구성 뭐 이런 얘기 뭐 아무거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서울까지 잘 택시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재밌게 콘텐츠 찍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